팀 상명대학교와 원정훈 건국대학교와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남자부 비조 경기 천안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지금부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서현석 그리고 7번 포워드 정겨운 그리고 11번 포워드 최형욱 3번 가드 남영길 그리고 4번 포워드 곽동기 그리고 5번 가드 전성환 정강훈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프볼 툭 쳐내면서 먼저 공을 따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 오늘 승리가 필요한 건국대학교 왼쪽 점프슛 두 점 성공합니다. 2대 0입니다. 김성민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김성민의 석점. 샷클락 4초 남은길 돌파 남은길 올려놨습니다. 레이업 성공. 건국대학교 빠르게 들어갑니다. 최진광 레이업 하지만 옆으로 패스였군요. 득점 성공. 정경훈 선수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자 김성민 두 점 성공합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성환 석점 들어갑니다. 뒤진 건국대학교의 공격 오른쪽 최형욱 석점 시도 하지만 블록에 걸렸습니다. 본인 직접 따낸 공 실책으로 이어지네요. 건국대학교 추격을 해야 됩니다. 왼쪽 다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3득점 뒤로 연결 생명대학교 리반드 따냈고 전성환이 석점 던집니다. 또 들어갔어요. 전성환 전성환 파고들죠. 하지만 열지 않았어요. 노루 패스. 이게 곽동기에게 안깁니다. 이쪽으로 연결 김성민 던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성환이 석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있죠. 강력한 수비. 두 명이 에워싸면서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자 속공 기회 최진강 올라갑니다. 레이업 가볍게 득점. 자 아직까지 정강호의 득점이 없어요. 들어갔어요. 다시 뒤로 최진광 고행석 던져야죠. 고행석 석점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게 했던 김성민 선수인데 두 번째 자유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곽경길 리바운드 득점. 남시간 6초 던져야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상훈 석점.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전성환. 아 전성환 선수 패스가 곽동기에게 안기지 못했습니다만 루즈볼을 정강호가 빼내면서 본인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상훈이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인사이드 정경훈 쪽으로 하지만 루즈볼 원핸드 덩크로 꽂아넣는 전국계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도 가로채기 패스미스 석공으로 갑니다. 레이업 하지만 슛블락 정경호 앞서고 있습니다. 자 김성민 돌파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상훈 돌파 이상훈이 크고 치고 들어오다가 정경훈에게 득점 한 점차 양팀 오늘 시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민 멀리서 석점을 던졌는데 이게 통합니다. 그리고 2쿼터 남은 시간 3분 23초 김성민 안쪽 파고들면서 김성민 점프슛 두 점 많이 좁힘을 허용했었는데요. 정경훈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대로 그리고 3쿼터 시작은 상명됩니다. 자 안쪽 돌파합니다. 다시 외곽 연결 석점 시도 던졌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정경호 포문을 엽니다. 순식간에 점수는 9점 차 석점으로 응수하나요? 응수하네요. 샷클락 3초 2초 정진욱 던졌는데요. 블락슛 당했어요. 김성민을 앞에 둡니다. 자 그리고 인사이드 패스 그리고 득점 서현석 곽동기 쪽으로 줍니다. 1대1 자 더블팀 붙죠. 자 곽동기가 뚫어냈어요. 이상훈 빠르게 들어갑니다. 왼쪽 열렸죠. 시도 들어갑니다. 두 점이에요. 카운트 패스 자 안쪽 다시 뒤로 연결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이 흐름은 점수로 더 이어져야 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안쪽으로 페이드웨이 두 점 성공합니다. 전성환 안쪽 곽동기 찬스볼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이번 득점이 중요한데요. 이번 상황이 중요한데요. 서현석이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뒤로 툭 쳤지만 건국대학교 공격 역습 두 점 차로 가나요. 건국대학교 두 점 차로 갑니다. 2.2초 남은 상황에서 두 번째 자유투 중요한데요.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정진욱이 자유투로 두 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도 1.3초 남겨놓은 상황 턴오버 그러면 한두 번의 패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올려뒀습니다. 정강호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3쿼터 마무리 이번 득점인
되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생명대학교. 전성환이 다시 던집니다. 들어가요. 전성환 던지죠. 석점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 성공하면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최진광 다시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갔어요. 상대의 압박을 뚫어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실패.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행운의 리바운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멀리서 또 들어갑니다. 왔었습니다. 다시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정경호 득점합니다. 건대 공격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최진강 2점 블락 걸렸습니다. 상명대학교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남아있어요. 선수가 넘어진 사이 득점. 자, 스크린 쳐주고 샷클락 2초 1초 레이업 2번 득점이 전성환 잘 줬죠. 하지만 실수를 수비 하나로 만회합니다. 그리고 빠른 돌파 남영길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시간은 상명대학교 편인데요. 하지만 실책이 나왔어요. 자, 빠르게 파고들면서 레이업 하지만 블록슛 막아내는 최진광. 자, 그래도 끝까지 공격하는데요. 또 블락슛, 또 블락슛. 이번엔 파울입니다. 정광의 블락슛, 그리고 그 다음에 블락슛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광호 선수는 5반칙 퇴장입니다. 안쪽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따내면서 안쪽으로 투핸드 덩크. 맞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상명대학교.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67대 62.